경제의 세상 재밌는 이야기 시동이케 박시동입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원래 목소리가 뒤집어지네요. 수요일인데 원래 방송이 없는 날인데 왜 했냐? 그렇습니다. 특별판 편성 경제구조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옆에 이광수 방송의 복덕방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네. 네. 아, 또 저희가 또 예. 출동해야죠. 어려우니까. 네. 네. 그리고 예. 늘 경제구조대만 하면은 지각을 하시더니 오늘도 본인이 30분 먼저 오겠다고 부랴부랴 방송을 잡으라 잡으라 하시더니 결국에는 지각하고 계시는 예, 안진걸 소장님 네. 오고 계신데 좀 있으면 도착하실 예정이고요.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너무 바쁜. 네, 안소장님. 저희가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네, 바쁘시니까. 너무 바쁘신데 네. 그 열정으로 오늘 방송도 사실은 특별판 해야지 라고 네. 제가 네. 이제 어림잡아서 통계를 내니까 안소장님이 네. 하루에 네. 기자회견 2회. 기자회견 매일 하시니까 거의. 네. 일주일에 고발 한 번. 아, 고발 한 번. 그리고 뭐 유튜브 각종 방송 하루에 한 두 번 이상.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예. 그리고 저녁 약속. 저녁 약속도 아. 항상 많으시고요. 예.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제일 바쁘다. 맞습니다. 예. 아무튼 예, 방송 시작했으니까요, 안 소장님. 예. 천천히 오세요. 예. 어차피 늦은 거 만천하에 뽀록이 났습니다. 아, 근데 저희 예. 우선 감사 인사. 그렇죠. 네, 저희가 그럼 일단 왜 특별판을 편성했느냐. 저희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려봤습니다만은 예, 저희가 만든 대한경제 부흥의 책이 드디어 서점에 깔리기 시작했고 네, 예, 네. 그래서 1차 북콘서트도 마쳤거든요. 아, 그래서 예. 여러분들께 소상히 보고와 감사와 또 이런 멘트를 하려고 네,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책? 주위에서 반응은? 주위에서 재미없을 줄 알고 봤는데 네. 어쩔 수 없이 샀는데 네네네. 읽어보니 재밌더라. 예. 그리고 도움이 된다. 네. 그리고 최근에 뭐 저희가 말씀드리겠지만 주식시장도 그렇고 예. 부동산도 그렇고 어쨌든 네. 좀 네. 불안한 상황인데 네. 그런 불안한 시장 속에서 아, 뭘 해야 될지 이런 고민도 좀 되더라. 예. 그런 진지한 또 답변도 있으셨습니다. 네. 안 소장님 지금 막 도착하셨는데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예,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1차 북콘서트를 지금 서울에서 홍대에서 지난주 일요일에 했는데 조만간에 이제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광주, 전주권 또 뭐 지금 요청이 많더라고요. 뭐 익산에서도 해달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부산 쪽도 한번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서도 다시 한번 예, 여러 가지 계획을 저희가 지금 짜고 있으니까요. 책도 많이 구매해 주시고 저희가 북콘서트 그 지방 내려갈 때마다 또 많이들 와주시고 예. 예. 사실 전국에 제가 가끔 이제 돌아다녀 보면 네. 그런 행사들이 굉장히 적어요 지방은. 네. 그래서 그런 욕구들이나 그런 요구들이 많으시죠. 네. 그래서 저희도 직접 한번 네. 가서 찾아뵙고 네. 인사도 드리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빨리 들어오세요. 예. 예. 근데 저희 북콘서트 할 때 되게 감동받았어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되게 애정 말씀드리는 순간 네. 막 동남아 공연을 마치고 아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안진걸 민생님이셨습니다. 예, 예. 그 책에 예.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척하는 사람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쁜 척 했습니다. 이혜영 독립 운동가 선생님 네. 기념식이 이전 개관을 했어요. 사직동에.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네네네. 행사를 하고 오다가 예. 좀 늦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요즘엔 그 독립운동까지 하시네요. 예예예. 예, 예. 왜냐하면 지금 다시 네, 네. 숭일 매국 노들이 네. 대한민국 역사를 파괴하고 있어서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거기까지 왔다 했습니다. 예. 아, 예. 책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죠. 일단 저희가 책 얘기 조금 하고 있는데요. 네. 소장님 그 책 그 주위에 네. 반응들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난리죠, 난리. 어떤 인사 좀 듣고 아니 뭐 요즘에 제 주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책 봤니? 인사가 두 개예요. 야 아프지 마라. 의료 대란이다. 네. 응급실 뺑뺑이로 사람 죽는다. 네. 실제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네. 작년보다 벌써 예. 거의 작년에 응급실 뺑뺑이 통계에 거의 100% 가까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도 응급실 뺑뺑이가 있었는데 네. 올해는 더 심각하다는 게 네. 한덕수 총리는 그랬잖아요. 옛날부터 심각한 거다. 네. 이 정권하고 상관없다. 의료들하고 상관없다. 그 가짜뉴스 안 싫어야지. 예. 통계로 작년보다 훨씬
응급실 뺑뺑이가 많은 게 확인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요즘 시민들의 인사말은 두 가지입니다. 네. 아프지 마라. 아프지 마라. 추석 아프면 큰일 난다. 네. 뭐 이런 거고요. 하나는 야, 그 책 봤니? 그 책 봤니? 대한경제 부흥회. 아, 설마 그 책이 우리 책인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나 예. 행복하고 건강하게 네. 좋은 의미의 부자. 네. 탐욕스럽고 막 남을 짓밟고 불법 비리를 저질러서 그런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주식이든 네. 부동산이든 또는 근로소득이든 또는 예적금이든 또는 거기다 법과 제도와 정책과 예산을 활용해가지고 네. 공적 이전 소득을 또는 생활비를 아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정모가 그 책 봤니? 재밌더라, 유익하더라. 뭐 이런 인사말. 아유, 좀 이렇게 말하니까 민망하고 죄송합니다만. 근데 예. 이제 제가 네. 책을 좀 냈지 않습니까? 예. 또 한때 이미 또 베스트셀러 작가님이 한번 또 하기도 하고. 근데 예. 어떻게 살 것인가 5만 권 팔렸나요? 아, 근데 기밀인가요? 군사 기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존에 냈던 책들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네. 저도 이번 책을 이제 읽고 판단하면서 일단 쉽다. 아, 예. 그러니까 경제가 좀 어렵다는 평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쉽게 읽으시고 예. 또 그러면서도 의미도 찾을 수 있는 네. 좋은 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저희가 뭐 단순 홍보를 넘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읽으셔서 또 좋은 일도 하시고 네. 저희가 또 그런 일들을 계획 중이기 때문에 예. 도와주십시오. 아, 맞습니다. 여러분 순위가 더 올라가야 됩니다. 대한경제부흥회 저희가 요거 수익금 전액 좋은 일에 쓴다고 예. 예, 저희가 저희 방송에서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예. 여러분 책도 좋고 내용도 예. 좋지만 예, 여러분도 같이 좋은 일에 동참하신다 이런 생각으로. 근데 이 부분에 좀 그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책의 수익금을 기부한다니까 예. 두 가지 반응이 있거든요. 이제 좀 배 좀 불러? 그 반응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 그러면 뭐야 간절하지가 않네. 근데 둘 다 아니다. 그렇죠. 둘 다 아니다. 저희 배부르지 않고 배고프고요. 그리고 간절하다. 간절하다. 간절합니다. 네. 잘 팔려야 된다. 잘 팔려야 됩니다. 네. 이 저희 이 책 때문에요. 이 출판사에 여러분 이 출판사 직원이 10여 명인데 네. 이 책이 안 팔리면 그 출판사 망합니다. 10여 명의 그 소중한 일자리 저희 때문에 예. 네. 그분들이 빚더미 안고 예. 직장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빚더미 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나요? 예, 왜냐면 한 만 권 벌써 찍었대요. 예, 왜냐면 이광수 복덕방 대표님과 예. 박시동 평론가님 네. 이광수 복덕방 대표님은 특히 직전 책인 어떻게 살 것인가가 네. 출판계에서는 뭐 5만 권 안팎이 팔렸다라는 소문이 나면서 네. 이 출판사에서도 지하인 출판사도 이강수 복덕방 대표 이번에는 최소 만 권. 예. 그다음에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설명 천재 경제 첫 책인데 천재 첫 책인 첫 책인데 일종의 그 첫 책 프리미어. 네. 그 사람이 책을 냈어? 어머 하면서 그래서 만 권을 했는데 지금 현재 2천 권 정도 팔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8천 권 안 팔리면 심각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뜸이고. 출판사에 네. 그 딸린 식솔들, 그 가족들. 네. 네. 여러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저희들 또 앞으로 이제 출판 시장에서는 저희 셋 또 쫓겨나죠. 쟤네들은 한 출판사가 안 되는구나. 저 세놈 믿고 만 권 찍었다가 한 2-3천 권 팔리고 회사 망하고 직원들 다 잘렸다더라 네, 하면 네, 이제 네. 어떤 출판사도 박시동 이광수 작가라고는 이제 안 돼. 다시는 저희 책 못 보는. 간절합니다. 또, 네, 저희 간절. 독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네. 1인당 한 권 여기 지금 아까 댓글도 보시니까 저 책은 이미 주문했는데 아직 못 봤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만은 우리 독자님들은 한 권 가지고 안 됩니다. 추석에 선물 요걸로 하시면 되니까 10권씩 그렇죠. 또 어떤 뭐 자기 직장에 있다 동료들 이거 쭉 선물 돌리시면 돼요. 네. 우리 오늘 제목이 예. 7일 거래를 연속하라 코스프레 무너지나 우리 책에도 이제 이런 고민이 많이 담겨 있잖아요. 네. 건강하고 건전한 주식시장 발전과 네. 활성화 또 우리 개미 투자자들도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아니 경제가 발전하면 주가도 올라갈 것이고 네. 그럼 자연스럽게 돈 버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사람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그런 내용을 써놨는데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이 주식시장 이 폭망이라든지 연일 주가 하락도 사실은 경제정책, 네. 정치환경 또는 오너리스크, 한반도리스크 또는 주가 조작 같은 이런 해서는 안 될지 이런 게 다 연동이 되어 있잖아요. 책에도 많이 써놨습니다. 근데 우리 방송 제목에
실거를 연습하라 코스메이 무너지나 대한경제 붕해가 다 알려주마 뭐 이렇게 좀 낚시를 좀 해야 되죠. 이따 썸네일에서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오늘은 저희가 생색을 내고 과장을 하더라도 오늘만큼은 용서해 주십시오. 예. 저는 안 수장님 이렇게 간절한 거 처음 봅니다. 추석 앞두고 출판사 직원 10여 명 이분들이 망할까봐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사실은 제가 어제도 스픽스 방송 나왔거든요. 정기환 대표님하고 강득구원님하고 신인기 변호사 방송했는데 마지막 5분은 대한경기 붕에 특집을 해주셨어요. 아니 생방송 5분에 마지막에 그냥 정기환 대표와 강득구원님이 그냥 대한경기 붕에 사야 된다 사야 된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너무 고맙고요. 저희 안 되면 길거리 나섭니다. 그래, 가판으로 가서 갑니다. 저희가 이거 저기 종로든 명동이든 직접 팔아야죠. 직접 팔러 가야죠. 어쩔 수 없어요. 여의도 여의도 앞에 그 광장에서 제가 가판에서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많은 분들이 실시간 댓글 올려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댓글을 이렇게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저 샀어요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리체리님, 골드리버님, 윤미소님, 야 윤미소님이 여기 써주셨네. 저는 최근 샀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것처럼 댓글 올려주실 때 여러분 감사합니다. 샀음 구매 완료. 너무 고맙습니다. 몇 권 뭐 이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원래 책을 오늘 갖고 올라가 했는데 갖고 다니면서 다 팔았어요. 이제 갖고 다니면서 제가 실제 세일즈를 해요. 팔아서 출판사 갖다 주면 그러니까 없어요 지금. 아 대단하네. 아 좋은 없어요. 생각. 좋은 원래 일단 책을 한 10권 쌓아놓으면서 10권 삽시다 했는데 10권 다 팔아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고요. 좀 이따 제가 이제 1923 간토 대학살 영화 이 3인이 이 책으로 돈을 보면 기부를 하게 돼서 그게 첫 번째 기부잖아요. 좀 이따 213명이나 우리 용산 CGB 12관에 모입니다. 오늘 저녁 지금은 이미 7시 신청 늦으셨을 신청 거예요. 신청 다 마감했습니다. 물론 한두 분 오시면 노쇼는 한 대섯 명 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분 오시면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좀 불안하죠. 근데 그 간토 대학살 1923에서도 사실 영화관인데 거기서 책을 팔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티켓 나눠주잖아요. 214명. 이제 간토대학생 영화 1923 영화팀이 옆에 우리 지화인 출판사와 저도 가서 앉아서 책 사세요. 성냥 사세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사세요. 책 사세요. 책 팔기도 전에 기부가 먼저 들어왔다. 그렇죠. 이번엔 그렇죠. 책이 몇 권 팔지도 모르고 벌써 간토대학생 1923에 1차 기부를 했고요. 계속 기부 들어갑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본격적인 얘기를 이제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이제 지금 주식시장이 생각보다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금 저희 제목에서도 써드렸습니다만은 7거래일 연속으로 현재 지금 하락했고요. 뭐 장중에는 2500이 무너졌다가 겨우 턱걸이로 지금 마감을 했는데 상황이 매우 안 좋아요. 일단 진단을 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일단 저희가 어떤 경제적 현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원인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원인이 뭔지를 찾아야 사실 전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계속 한국 주식을요 외국인들이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계속 팔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영향 있는 게 사실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주,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반도체 주가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쨌든 한국 주식을 계속 팔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월스트리트에 일하는 외국인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마이클한테. 마이클, 너 왜 이렇게 파니? 왜 파니? 미셸. 마이클. 마이클. 너는 뭐 발음에 따라서 미셸. 마이클한테 너 왜 이렇게 파냐. 진짜로.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한국 좋은 게 없다. 이 한말로 모든 게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 좋은 게 없는데 어떻게 주식을 갖고 있냐. 그리고 이제 전체 시장이 주식 시장이 안 좋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가 여기서 글로벌 투자자인데 막 주식시장에 뭐 미국도 그렇고 이렇게 출렁거리지 않습니까? 리스크가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개인 투자자도 그렇지만 이게 똑같아요. 기관 투자자도 뭘 제일 먼저 팔아요? 안 좋을 때? 제일 만만한 놈. 제일 만만하고 제일 안 좋은 거. 패기 좋은 사람. 먼저 판다는 거죠. 영향 없는 거. 그게 사실은 지금의 글로벌 증시에서 한국 주식이다. 그래서 참 그 말을 듣고 야 이거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가장 간단한 거예요. 많이 사면 오르고 팔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떨어졌다? 그럼 누가 많이 팔았나? 그리고 나서 뭐 왜 팔았나? 이런 걸 보면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분석하는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뭐 미시적으로 들어가 보면 뭐 미국 대선 토론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둥 뭐 엔캐리가 어떤다는 둥둥둥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크게 봐야 된다. 네. 아, 근데 지금 그렇게 크게 봤을 때는 일단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들이 파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일단 팔기로 마음 먹었으면 한국 시장이 제일 만만하고 그쵸. 파는데 그래서 한국 시장 파는데 왜 파는 거야? 왜 만만해? 라고 물어보면 니네들이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 내가 왜 한국 시장에 있는 주식들을 들고 있어야 되니? 그쵸. 이 물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답이 없으면 거시적으로 크게 흔들릴 때 여기가 먼저 털린다. 맞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사실 이럴 때는 이제는 예를 들어서 경제 정책이라든지 예. 이런 어떤 정치나 이런 큰 흐름으로 변화가 필요한데 네. 그게 좀 안타깝기도 없다는 거죠. 그럼 이런 어떤 큰 흐름들이 어느 정도는 지금 이게 오늘 왜 팔렸어? 아, 미국 대선 때문이야. 만약에 그렇다면 내일은 달라질 수 있겠네. 이렇게 볼 텐데 지금 그런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추세적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예. 제 그냥 느낌으로. 음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사실 외국인 팔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고 있거든요. 예. 주식을. 그러니까 지금 거의 그 외국인들이 던진 물량을 90% 이상을 지금 사실은 개인들이 다 받아내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뭐 단기간에 갑자기 다시 상승하거나 반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네. 드립니다. 근데 제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뭘 기다리냐면 이제 그런 변화가 왔을 때 이제 언제 사느냐가 사실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시점이 이제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아.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는 빨리 사야죠. 빠졌을 예. 때. 네. 그래야 오를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지금 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방일 때 이렇게 변화할 때는 예. 사실 되게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빠져서 막 사서 급하게 네.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쉽게 오를 수 있는 장에 주식을 사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장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예. 아. 어려운 장이에요. 예. 어려운 장에서 무리할 필요가 없다. 네. 그러니까 쉬운 장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분들도 한국의 경제 상황이나 어떤 사회 상황을 공부를 아주 안 하지는 않고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유, 다 공부를 하잖아요. 엄청납니다.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네. 저희보다 더 그러니까 잘 알아요. 화상경 마장 앞에도 가보면 네. 경마 정보지만 네. 다 사서 정보를 쭉 보고 경마장 들어가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화상 경마도 예. 실제 말에 대한 정보를 엄청 이렇게 두꺼워요. 예. 경마 정보지. 예.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화상 경마 해봐서가 아니라 화상 경마장 반대 운동을 하고 쫓아내면서 네네. 거기서 그분들의 행태를 봤죠. 네. 딱 아침에 갖고 경마지를 먼저 딱 사고 예. 하루 종일 경마장이 화상 경마장 있으신데. 근데 지금 그분들 딱 보세요. 한국 정치 완전 너무 불안하거든요.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대통령이 윤석열이 김건희 헷갈리는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하고 부인은 주가 조작 연루가 확실하고 네. 곧 있으면 또 주가 조작 항소심 선고 결과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좀 이따 내일 얘기 네. 내일 재판 얘기죠. 그 좀 이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주세요. 예. 그다음에 막 지금 대한민국 우리 DJ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그래도 남북 관계는 그래도 평화적으로 관리돼가지고 네. 조금 가끔 으르렁거렸어도 그래도 대화하고 노벨 평화상도 받고 트럼프하고 막 김정은이 만나고 막 이러면. 아 이제 한반도는 전쟁지대는 아니네. 우크라이나나 뭐 러시아나 뭐 중동 같은 데는 아니네 이런 느낌인데 요즘 막 오물풍선이 오는데 심각한 게 네. 오물만 있는 거 아니라 네. 기폭장치가 지금 몇 개가 발견됐어요. 아 그랬나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저기 대한민국 경제 상황 예민한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정보가 다 돌잖아요. 예. 증권가가 찌라시가 엄청 도는데 예. 그 이상한 찌라시 많지만 실제 속보형 찌라시, 팩트형 찌라시도 많잖아요. 보면 그런 거 오면 이 나라는 지금 예를 들면 4분의 2분기 경제 성장도 -2%로 OECD에서 네 번째 꼴찌였잖아요. 4분의 직전 네. 분기. 네. 근데 그거 살아날 것 같지도 않아. 4분의 3분기나 4분기 지금 뭐 경제 당국에서 조금 낮인다는 이야기는 하긴 했었거든요. 수치 네. 좀 좋아져서. 근데 그래도 크게 믿음은 안 가. 근데 내수는 완전 최악이야. 이건 네. 거의 OECD 내수 최악은 나오니까. 네. 체불임금 최악, 실질임금 -2.4% 감소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예. 한국 그래 뭐 좋은 게 없네 여기는 뭐 지금으로서는 뭐 그렇게 다 터지지 않을까요? 네. 좋은 게 없다. 심지어 불안하다. 네. 뭐 전망이 매우 우리 이광수 대표님 항상 했죠. 제일 그 불안한 게 향후의 불안정성이라고 예. 했잖아요. 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죠. 그렇죠. 대한민국 경제 예, 맞습니다. 그런 불확실성이 크니까 예. 쉽게 투자하지 못하고 예. 갖고 있는 것도 파는 거죠. 좀 안타깝네. 제가 즐겨하는
표현으로 이게 뭐 적절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오늘 날씨가 쨍했다가 내일은 또 비 왔다가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러면 모레 날씨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궁금해 하시잖아요. 근데 네. 이제 사실은 지금은 계절이 바뀌는 구간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저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름에서 분명히 겨울로 가고 있는데 오늘 잠깐 온도가 좀 높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뭐 좋을 거야 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광수 대표님 말씀과 이제 맥을 맞춰서 말씀드려보면 추세적인 흐름이 현재 좋지가 그쵸. 않기 때문에 그쵸. 지금 잠깐 뭐 예를 들어서 저 외국인 매도가 있다 그러면 요때 내가 낼름 받아야지 라고 좀 성급하게 나서시거나 아니면 요 타이밍에서 어떻게든 뭐 이렇게 조급해 하면서 기회를 잡아보겠다 이런 마음을 굳이 조급하게 먹지 않으셔도 않으셔야 될 것 같다. 오히려 연말까지 쭉 내려가는 시장까지도 더 천천히 기회를 보시면은 이제는 겨울이구나 겨울이 끝났구나 그럼 앞으로 이제 봄 여름으로 가겠네 라고 추세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다음 계절로 넘어갈 때가 분명히 오는데 지금 이렇게 좀 조바심 낼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그쵸. 거죠? 예. 그러니까 중요할 때 하락장에서의 그 대응하는 자세가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투자의 기본에 대해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투자는 많이 빠진 걸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오를 거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빠질 때 이래요. 야, 많이 빠졌으니까 사.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많이 빠져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오를 거 사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할 때 옆에서 친구들이 이래. 네. 시동아, 이거 많이 빠졌어, 삼성전자. 그래서 이 정도 사면 돼.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삼성전자 앞으로 오를 것 같아. 관점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락할 때는 그러니까 이건 기본이야. 투자의 기본.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자산을 매입하는데 야 많이 빠져서 사야겠다? 이게 무슨 투자예요. 예.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래서 이런 하락장에 아주 그러니까 아주 얇은 그 기술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네. 막 이렇게 지수가 빠지잖아요. 근데 안 빠지는 주식이 있어요. 그 주식은 예를 들어서 향후로 시장이 좋아지면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다 뭐 파란색이야. 네. 근데 이상하게 한두 종목이 빨간색이야? 네. 그 종목은 되게 센 겁니다. 그렇죠. 힘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많이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를 거를 고민하시라. 네. 그래서 전체 시장을 보면, 야, 오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예. 좀 더 기다리셔도 좋겠다는 네. 말씀을 꼭 드려요. 많이 빠져서 나 당장 사야지는 아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마치 내가 굉장히 낮은 가격에 못 들어가서 아 바닥을 놓쳤네 그럴까봐 늘 조반심을 내시는데요. 아, 무릎에 사시면 되죠. 다시 그러니까 가장 저점에서 내가 사고 가장 고점에서 팔아야 된다는 이 도박성. 아 그거 우리 민족성. 에? 그거 알게 먹자. 전 국민이 이미 떼돌아버렸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건 불가능하니까 네. 예를 들어서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네라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은 거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해서 던져서 조금 내가 일찍 팔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주식이 사실은 네. 그 장점이 그거지 않습니까? 언제나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자꾸 언제를 막 나 막 바닥에 왜 못 샀지? 예. 이걸 고민하셔. 바닥에서 올라올 때 충분히 추세를 보고 사셔도 늦지 않나요? 예, 예, 예. 올라가기만 한다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대한경제붕이 우리 일요일날 북콘서트 했을 때도 네. 사실은 이제 책 전반의 내용에 대한 굉장히 좋은 질문과 논평이 많았어요, 여러분. 네. 나중에 이제 북콘서트 한 것도 우리 시동욱이라든지 안익을 대해서 공개를 하려고 이번 주 금요일에 올라갑니다. 네. 네. 그런데 예를 들면 가슴 아픈 질문이 생각나요. 네. 카카오 주식 13만 원에 사셨던 거. 지금 3만 원 돼버리면 어쩜 좋냐고. 예, 예, 예. 그것도 비상금하고 네. 아들 등록금. 아이들 네, 네. 등록금으로 모아놓은 거. 예, 예. 그래서 시동 평론가님이 이제 날카로운 비평도 해주셨는데 그건 분리했어야 되는 건데 아들 등록금은 그쵸. 그렇게 날리면 안 되는 거지 않느냐 해서 제가 다행히 이제 취업하면 등록금 갚는 제도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을 받아라. 해드렸지만 네. 그래도 그건 사실 이제 우스갯소리한 거고. 예.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저기 최소 1, 2학년 등록금 내주고 싶죠. 네, 그렇죠? 그럼요. 뭐 1, 2년 지학자금 대출 받다 하더라도 뭐 그때 그 질문 하는데 정말 다들 한국 주식시장에 걱정이 가득하고 네. 또 네. 그날 손해 보신 분들만 오신 건지 다들 안 좋다 막 네. 그러신데 요즘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금투세 때문에 주식이 시장이 지금 하락한 건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네. 이 상태에서 금투세가 되면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하는 불만 그전에 안 그랬잖아요. 네, 네. 그전에만 해도
예를 들면 금투세요 뭐 토론 좀 해봅시다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여러분 네. 우리 아까 애청자분들도 지금 금투세 많이 올리시니까 금투세 이야기하면 막 거의 저랑 아는 저기 평소에 착하고 따뜻했던 진보주의자 주식 투자자들도 금투세 형은 돌변했고 야 안 죽는 너도 죽을래 우리 다 같이 죽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씨발 다 죽자 우리 아, 진짜. 좀 유예하고 다시 한번 논해보자 한 분이 많더랬는데 네. 저는 그게 이해가 되더라니까 왜냐면 네. 만약에 고관에서 인심 난다고 예. 또 최근에 조금이라도 이득을 본 경험이라도 있으면 그래 나중에 뭐 5천만 이상 이득이면 한번 그래 세금 내야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최근 몇 년간 너무 힘들고 전 세계 주식 다 좋은데 대한민국은 개판이고 엉망인데 거기서 또 무슨 세금을 더 거들 국립하냐 안 그래도 우리가 거래세도 내고 있는 이렇게 막 지어가시는데 네. 제가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한번 더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저 이제 제가 주식은 약하니까 이강수 선생님하고 박시동 선생님하고 심층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두 분한테 공을 네. 제가 넘겼는데 진짜 주식시장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방금도 여기 어떤 분하고 같이 왔는데 예. 하이브 떨어져서 미치겠다. 하이브 카카오를 사신 분이에요. 네. 주주예요. 하이버 카카오. 네. 둘 다 지금 죽쓰고 있다고 예. 거의 울다 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흥미로운 게 이제 그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 중에서 이제 2차전지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엔터테인먼트 네. 주식을 많이 사셨잖아요. 엔터주랑 많이 빠졌잖아요. 네. 오늘 올라요. 아. 네. 예를 들어서 오늘 2차전지 하이브가 좀 올랐다고 댓글이 조금 올랐다고. 네. 2차전지 올리고 지금 하이브도 오르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우리 콘서트한테도 어떤 분이 얘기하셨잖아요. 2000년도 엄청난데 어떻게 하냐. 네, 네. 근데 저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여기서 하락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자산 시장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네. 뭐냐면 많이 오르면요. 예를 들어서 리스크가 커지는 거예요. 네. 반대로 많이 빠지면요. 물론 그 정도의 문제겠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는 많이 오르면 더 사고 싶고 반대로 많이 빠지면 예. 팔고 싶어요. 네. 이거 기본 이게 아주 기본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셋을 조금 더 다르게 하시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흥미로운 게 있어요. 막 그렇게 많이 빠진 종목들을 개인들이 그러니까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막 판다고 하면 이상하게 바닥이에요. 맞습니다. 심리적으로. 네. 그리고 아무튼 그다음에 그 7일 거래 연속 하락 때문에 굉장히들 지금 마음이 안 좋으실 텐데 뭐 일단은 외부 상황 그다음에 우리 국내 상황이 다 좋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반등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저도 좀 들긴 하고요. 특히 이제 미국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지표나 금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거나 다 좋은 뉴스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결정적으로 지금 대선 관련해서 양쪽 대통령이 다 결론은 중국 때리기예요. 한 사람은 금융으로 때리고 한 사람은 뭐 관세 100% 뭐 올려가지고 중국 무역으로 때리고 등등등인데 어쨌거나 미국과 중국 그 양강 속에서 다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중국이 어쨌거나 미중 갈등 때문에 흔들리면 우리도 역시 수출이나 이런 거에 타격을 당연히 입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 1위국이 계속 중국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미중 갈등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게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계속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일본 환이라든지 엔캐리 문제 등등등 해서 계속 이제 잽들이 날라올 문제들이 쌓여 있고 아까 안정근 선생님 말씀처럼 국내에서도 그러면 빨리 제대로 된 어떤 경제 정책들이 좀 나오고 내수 진작책도 좀 나오고 네. 성장 책도 좀 나오고 해야 되는데 뭐 지금 정부 하는 일은 뭐 오직 뭐 전 정권 때려잡는 일이랑 예? 이런 거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상황이죠. 예. 오늘인가는 또 누답시 예. 무슨 반대한민국 세력이.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걱정돼요. 뭐냐면 방금 안소님 말씀처럼 오늘 제가 점심을 김종대 의원님하고 먹었는데 예. 그냥 농담했어요 제가. 아 이러다가 탄핵으로 몰리고 뭐 핀치에 몰리면은 뭐라도 할 놈들이기 때문에 아 진짜 국지전이라도 벌어질 예. 것 같아요. 제가 막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기폭장치가 풍선에 딸려온다? 그럼 원점 타격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전쟁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불안함이 네. 웃기는 시나리오가 아닌 것 네. 같아서 지금 걱정이라니까. 외국인들은 저는. 또 그런 네. 정보는 빨리 돌아요. 왜냐하면 괜히 대한민국 투자했다 돈 날리면 안 되고 또 우리나라가 외국인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어요. 200만 명 넘게 들어와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정보는 빨리 돌죠. 야, 네. 요즘 남북 관계 심상치 않더라.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빨리 비행기 타고 나와야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예민한 정보가 되는 거죠. 네. 어쨌거나 지금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을 때 이제 차분하게 다음 무대를 여유 있게 좀 기다리시는 마인드. 그렇죠.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저희가 잘 같이 찾아보고 뭐 시동익히나 아니면 저희 책을 통해서 같이 한번 찾아보는 그리고 그래서 올해 연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시동익히 방송을 좀 늘릴까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두 분이 그 주식 관련된 아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날도 우리 북콘서트 때도 정말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건 저는 이해가 됐어요. 우리 책에도 써놨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근로소득 원래는 우리가 이제 땀 흘려 일하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회. 그렇지만 그렇게 갖고는 이 양극화 불평등 민생고가 해결이 안 되니까 많은 국민들이 주식 투자 부동산 뭐 그게 자기 거주 목적이던 또는 나중에 거주하다가 집값 오르면 약간의 시세차까지 좀 꾀하는 목적이던 또는 거주용 주택이 하나 있고 투자용 주택 하나 있던 그것은 사실 불법도 아니고 그런 최소한의 어떤 욕구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네,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안한 거예요. 이 정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경제 망할 것 같고 나라 망할 것 같고 전쟁 날 것 같고 내수도 최악이고 근데 노후도 뭐 국민연금도 언젠가는 막 소진된다 그러지 노후는 준비를 한다고 안 돼 있지.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도 오래 살지만 어머니 아버님도 지금 팔순 구순까지 사시는 분들이면서 봉양비용도 많이 들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피터팬들 대학생 졸업해서도 엄마 아빠랑 사는 집도 많고 이중 부담 특히 40대 50대는 지금 이중 돌봄 돈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을 통해서 일종의 급여 못지않은 급여 준하든 급여보다 많든 이득이 없으면 살기 어려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정부도 하나도 안 도와줘 일단. 공적 이전 소득도 없고 뭐 민생 회복 지원금도 안 된다 그러고 막 재벌이나 대기업이나 진짜 슈퍼리치들은 세금 막 깎아주면서 웬만한 빈민 서민 중산층 중상층 그다음에 뭐 조금 약간의 부자층들은 하나도 혜택을 못 보니까 다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그날 질문이 거의 그걸로 쏟았죠. 네. 그래서 여러분 대한경제풍에 상당히 많은 답이 들어있다. 네. 결론적으로는 저희들 책을 보시면 이 두 분의 식견이 엄청 들어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치만 좋아지면요. 위대한 나라.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1등, 조선 1등, 자동차 잘 만들죠. 그렇죠. 그다음에 심지어 뭐 아이돌, 2차전지 K-POP의 2차전지 1등. 문화도 1등, 문화도 스포츠도 1등. 1등. 심지어 요즘 라면도 잘 팔려. 라면도 이런 나라가 휴대폰도 1, 2등. 네. 아니,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유럽의 한 나라를 찍어 보세요. 영국. 뭐가 있습니까? 어떤 그러니까요. 산업 생각나세요? 예. 랜드로버하고 영국차인가? 산업이 없어요. 금융점에서. 예.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산업적으로나 예를 들어서 기업이나 인력이라든지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없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정치만 좋아지면 갑자기 확 좋아집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 희망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같이 희망을 읽으시고 희망은 사실 투자로 연결되고 광세와 복덕방이 계속 얘기하는 거 뭡니까? 투자를 통해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같이 투자하는 투자로 세상을 바꾸자. 투쟁 거기에 투쟁까지 잘하면 세상이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뀐다. 투투 돈이 더 들어온다. 투투 국가가 국민에게 돈을 주거든요. 투쟁을 잘하면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저희가 이 대한경제 부흥회를 저희 시동익에서도 안중걸 TV 같이 저희가 쭉 경제 얘기한 것들을 묶어서 저희가 낸 책이기 때문에 우리 셋이 모여서 독자님들께 온라인 약간 뭐라 그럴까요? 출판 보고회처럼 오늘은 한 번은 인사를 드리자라는 차원에서 방송을 마련했고 또 추석 인사도 드릴 겸 그렇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했는데 워낙에 주식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시작할 때 일단 주식시장과 그걸 대처하는 자세 어떻게 마음 잡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살짝 말씀드려봤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대단한 또 밀키웨이님께서 3만원 후원 주셨고요. 유러브님이님 우리 단골손님이신데 북콘서트에서 오셨었나봐요. 왔는데 질문을 참아 못했다. 기차 타고 가시는 바람에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마포나 서대문 쪽에 집 보고 있다.
예, 그런 말씀도 주셨고요. 또 쭉 내려보세요. 예. 디자인 DOC에서 아, 또 역시. 10만원. 예, 북거선 또 보셨다고. 그 광주 일자재단이랑 배달민족 탈퇴 캠페인 하시는 분들인데, 그날 다섯 분이 오셔갖고, 제 책도 다 사고.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희동 변경관님, 이광수 대표님, 그 광주 일자리재단 캠페이너, 경제민주화 캠페이너도 즉시에서 임명도 하고 가신 분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10만원이나. 오늘 방송에도 많이 후원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네. 저희가 좀 이따가는 이제 그러면 또 이제 부동산 얘기도 잠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 최근에도 부동산 뉴스가 막 쏟아져요. 네. 예. 뭐 대출 규제를 뭐, 이런다고 했다가 저런다고 했다가 어저께는 드디어 대국민 사과 이복현 장물을 탔습니다.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사과까지 하고 예 최근 시장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올해 상반기 그리고 3분기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택 담보 대출이 이제 크게 증가했는데 네. 결국에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대출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방향성이 되게 중요한데 네.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갑자기 풀어줬다가 조였다가 네. 그다음에 또 풀어줬다가 누군 네. 풀어줬다가 막 이러니까 엄청나게 풀었다가. 그러니까 아까 주식 시장하고 이제 동일한 모습인 게 뭐냐면 이제 불확실성이 엄청 커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렇게 시장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더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시장이 또 다른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뭐냐면 네. 첫 번째는 거래량이 줄고 있어요. 아, 그래서 다시 거래량 네, 줄고 있다. 그래서 저는 거래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네. 특히 부동산에서 지금 거래량이 네. 8월부터 그러니까 9월부터 8월 9월부터 다시 조금씩 감소하고 네. 있고 네. 하반기로 갈수록 감소폭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사실 그렇잖아요. 예. 시장이 불안하면 누가 네. 지금 집을 사겠습니까? 네. 그런 수요가 감소하는 게 좀 네. 체감적으로 느껴지고 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또 하나 뭐냐면 변화는 매물이 또 증가하고 있어요. 아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려고 네. 하고 있어.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주식 파는 것처럼. 네. 네. 그래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고 또 수요가 줄면 저는 빠르면 올해 4분기부터 조금씩 또 집값이 하락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동안 미래 수요, 실수요, 그쵸. 가수요, 그 다음에 투기 수요까지 싹 무슨 50년 대출에, 신생아 특례 대출에, 네. 스트레스 DSR 연기에 네. 하면 싹 몰려든 거 아닌가요? 갑자기 올해? 그렇죠. 네. 그러면서 비정규 직급이 확 뛰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거래량도 증가하고 뛰었는데 거래량 줄어들고 더 이상 대출도 옥죄고 아예 이제 일가구 있으면 아예 대출도 안 해준다니 그런 대출도 나오고 그래서 공산당이냐 막 집 있다고 왜 대출 안 해주냐 막 난리 났잖아요 막 네.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잖아요 돈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거래량 줄어들고 그러면 집값 빠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공부를 조금 해도 그건 전망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을 자꾸 이제 정부가 예를 들어서 정책이라든지 방향성으로 그 진폭을 크게 만든다는 게 문제예요. 네. 그거를 결국엔 정부가 그러니까 자산 가격을 정부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인위적으로 막 빠뜨리거나 올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정부의 정책은 이 진폭을 줄이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진폭을 더 키우니까 네. 오를 땐 많이 오를 수도 있고 하락할 땐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정책들이 그래서 대한민국 부동산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다 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또 그 사실은 정부가 시장의 진폭을 좀 줄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진폭을 키우고 대출을 막 엄청 일으키고 하는 네. 잘못된 방향의 정책을 지금 계속 해왔는데 거기서 더해가지고 가장 공공성이 필요한 정부가 가장 사실 공공성을 강화해서 관리해줘야 되는 시장이 또 한편 임대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도 또 지금 그 큰 변화를 예고하는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거 꼭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고 저희도 계속 이제 문제 지적을 해야 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공공임대시장을 민간 기업한테 개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 사실 그동안에 쉽게 말해서 공공임대시장 네. 예를 들어서 중산층이나 아니면 저소득층 특히 저소득층이 예. 주거안정으로 해서 그런 임대주택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공급해줘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역할을 민간 기업한테 넘기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두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는 혜택을 주면서 네. 각종 세제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양도세라든지 보유세라든지 뭐 취득세라든지 세제
세제 혜택을 주면서 민간이 임대주택을 사업을 하도록 개방해 주겠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사실 여기에서 굉장히 그 뭐가 있어 보이는데 노후화된 공공 건축물을 그런 임대주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겠다. 쉽게 말해서. 네.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게 있어요. 음흠.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그게 뭔지 아세요? 어디요? 학교용지요. 아, 그렇죠. 지금요 서울이라든지 네. 요지의 학교용지들은요 네. 그런 빈 땅들이 있어요. 있죠. 그렇죠. 폐교되고 있는 데 그렇죠. 늘어나니까. 네. 근데 이제는 줄잖아요. 예. 그럼 그 땅들이 활용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뭐 강남이고 어디고 많잖아요. 네. 그런 땅들이 이제 활용돼야 되는데 그런 활용돼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네. 그런 예를 들어서 학교 부지를 민간 사업자한테 줘서 네. 거기서 임대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알짜 완전 알짜 자산이 예, 예. 기업한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학교 부지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주거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데 아니에요. 대부분 주거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거기는 거기야말로 오히려 서민들과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민간임대주택이 네.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민간한테 이번에도 그러면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인센티브를 뭘 주냐면 임대료 규제를 없애준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네. 임대료 규제 없이 임대료 마음대로 올려받는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든 게 미국 예를 들어요. 네. 미국은 임대시장이 민간한테 비중이 높다. 네. 근데 미국은요 임대시장이 참혹한 수준이에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임대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요. 그렇죠. 아하. 또 하나 뭐냐면 그래서 음흠. 홈리스가 많아요. 아. 여러분도 왜 미국에 가서 홈리스 왜 많은지 아세요? 예. 그건 임대료가 비싸서예요. 네. 임대료가 비싼데 어떤 일 우리나라는 그래도 주거권이 있기 때문에 막 쫓아내지 못해. 네. 근데 이거는 몇 달, 예를 들어서 일부 주들은요, 몇 달 임대료를 안 내잖아. 그냥 쫓아내요. 네. 강제로. 네. 그럼 어떻게 홈리스가 안 됩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뉴욕 같은 데 가보시고 대도시에 가보시면 홈리스들 많은데, 아, 그래도 우리나라 좋은 나라야. 이렇게 그래도 노숙자분들 좀 적고 이렇잖아. 근데 이 시장이 개발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네. 상황인데, 이 뉴스들을 잘, 안 해요. 예. 사람들이 얘기 안 하고. 네. 시민단체들은 강력히 규탄하고 있더라고요. 예. 거의 강력하게 네. 더 우리가 관심을 맞습니다. 가져야 되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네. 이런 비슷한 시도가 박근혜 정부 때 있었단 말이에요. 네. 박근혜 정부가 민간 기업형 민간주택 그렇죠. 네. 임대주택. 그래서 리츠라는 이름으로 기업형 네. 민간 임대주택 시장을 열었었거든요. 예. 그때 건설회사, 시행사와 은행 금융권에서요 엄청나게 돈을 벌어요. 아이고야. 네. 심지어 투자 수익률이 400%입니다. 야.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네. 그런 이익이 생길 때 공공이 가져올 수 있는 아무런 예. 조항도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대장동 뭐 논란이 있지만 예. 이익이 생겼을 때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을까봐 이재명 당시장은 5,503억을 먼저 내라 그런 거죠. 그렇죠. 공산당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그렇죠. 그런데 잘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런 사업을 주면서 민간에서 돈 벌 때 가져올 수 있는 조항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가 LH가 주도했었거든요. 네. 그 LH 사장이 지금 국토부 사장입니다. 아. 네. 아니, 국토부 장관. 예. 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지금 벌이고.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할리우드 영화 보면 범죄자나 공공한 선택을 뭐 장기를 판다거나 아니면 수명을 판다거나 막 네. SF 영화에 그 주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국은 보면 어떤 안타까운 범죄에 연루되는 주인공들이 보면 대부분 의료비하고 주거비 때문에 많이 나와요. 네. 의료보험이 없어갖고 의료비 때문에. 네. 주거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부부가 야 안 되겠다. 우리 그 수명을 팔자. SF 영화에서 수명 파는 거 있잖아요. 막 예, 예. 이런 거 했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네. 손가락 두 개 잘렸는데 하나만 봉합해주고 하나는 안 해주고 뭐 이러면 되겠어요. 그렇죠. 네, 노숙이 막 급증하고 근데 이러면 서울시 시프트 20년 안 쫓겨나 살잖아요. 네. 질도 좋거든요. 네. 막 몇백 대 1 경쟁률이에요. 한때는. 네. 네. 경기도 기본주택도 이재명 지사가 말한 기본주택은 시세 60%, 70%. 네. 시프트는 시세 80% 전세. 얼마나 좋아요. 네. 보증금도 20, 30% 저렴하지. 음흠. 20년간 안 쫓겨나요. 네. 저도 시프트에 살았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주거가 딱 안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 십몇 년 동안. 그러니까 그래도 빈민이 그걸 통해 서민도 되고 서민 중산층 되는 거예요. 그 네. 기간 동안에. 네. 근데 그거 없잖아요. 여러분 그럼 빈민 더 빈민 되고 서민 더 서민 더 네. 서민이 또 빈민 되는 네. 거예요. 이거 막아야 됩니다. 예,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예. 한마디로 아, 여러분 네. 이
좀 어려운 내용이실 수도 있는데 그냥 쉽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는 쭉 가다 보면 저기 LH가 하고 있는 임대 아파트네. 다 보면 알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그게 뭐 주식회사 땡땡 아파트 이런 식으로 100채씩 200채씩 들고 있는 이제 그런 완전히 사기업이 하고 있는 민간 임대 아파트 시장이 들어온다. 그래서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월세 내고 걔네들은 배불리면서 살고 그렇죠. 공공은 공공 관련한 정책들을 대거 포기하고 있는 그런 시장으로 전환을 지금 앞두고 있다.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저는 어떤 생각도 드냐면 예를 들어서 요즘 의료 민영화도 얘기하고 또 그러니까 민영화가 또 꿈틀꿈틀하는 네. 느낌. 네. 그래서 과거에는 민영화 얘기할 때 눈치를 보잖아요. 근데 전 네. 무서운 게 윤석열 정부가 눈치 안 볼까봐. 형이는 안 보죠. 그래서 막 이거 민영화 추진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납니다. 네. 진짜 교육, 의료, 주거 네. 이 세 개는 민영화되면 안 되죠. 그렇죠. 전기하고 네. 수도까지. 맞습니다. 전기하고 물까지. 예.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서민 중산층들은. 철도까지. 그렇죠. 예. 그렇죠. 철도까지. 예. 교통까지. 근데 전 세계 방향성이 공공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그런 방향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지금 두 후보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네. 공통적으로 내거는 공약이 뭐냐면 임대료가 너무 올라서 네. 정부가 집을 많이 져주겠다. 이 공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조차도 사실은 공공의 역할을 더 중요시하는데 우리는 자꾸 네. 민영화로 가니까 네네. 이거는 특히 이런 뭐 의식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절대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관심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한경제 붕의 책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네. 다 여러분 어떻게 나라는 경제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대한경제 붕의 한 권 말고요. 한 10권씩 이렇게 많이 사서 선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보 이번 추석 선물에는 보일러 놔드려야겠어가 아니라 여보 이번 추석 선물에는 대한경제 붕에 사드려야겠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저희는 앞으로 이제 지방에 광주, 뭐 전주, 익산, 예. 부산 등등등에서 쭉 북콘서트 다니니까요. 현장에서는 저희가 방송에서 참아 못하는 말, 진짜 실질적인 얘기 막 하니까 책도 좀 구입해 주시고 저희 북콘서트 갈 때 가까운 데서 많이들 좀 와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아무튼 이렇게 우리 독자님들께 책 출간 보고회 형식으로 방송을 마련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일은 여러분 오늘 있었던 대선 미국 대선 토론회 특집으로 저하고 신혜리 기자하고 또 후기 또 시동위키에서 내일 해드리고요. 그것도 해주세요. 예. 테일러 스위프트의 해리스 선언이 또 있었죠. 미치는 그렇죠. 미국 파장 세계적인 파장. 예. 다 전 세계 모든 네. 팬들이나 엔터 관심자들이 예. 그렇죠. 테일러 스위프트가 4년 전처럼 민주당을 지지할 것이냐 한 다음에 언제 할 것이냐 처음에는 뭐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깜짝 나타나고 노래를 한다는 이야기 있었는데 거긴 안 나타났잖아요. 네. 대선 토론 끝나고 지선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네. 뭐 대한민국 지금 상황 너무 열악하지만 아무튼 세계적인 화제. 오 역시 테일러 스위프트 부분은 예 그런 내용 내일 저희가 미국 대선 토론 특집으로 시동이키에서 네. 방송해드릴 거고요. 네. 자, 마지막 광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 카드 큐 사진 보여주세요. 오 카드까지야. 예, 여러분 롯데카드 예, 시동 스토어에 가서 신청하시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야~ 예, 신청해주시고요. 신청하시면 카드가 가겠죠? 그 다음에 시동 스토어에서 물건 사시겠죠? 그러면 10만원 캐시백으로 딱 돌려드리는 앉아서 돈 버는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예, 롯데카드 많이 신청해서 시동이키에서 싸고 좋은 물건 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고 앞으로 종종 또 저희 경제구조대 모여서 이렇게 맥을 짚어야 될 때 저희가 또 자주 모여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경제붕의 1만 권 판매 기념으로 또 만 권 팔릴 때까지 쭉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만 권이 팔리면 그때 다시 모이겠습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한경제붕의 감사합니다. 안녕.